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의 현역 연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현역 연장 의지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김연경은 도드란 2022-2023 V리그 시상식에서 역대 다섯 번째 여자부 MVP로 수상한 후 한국생명을 포함한 여러 구단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연경은 한국에서의 선수 생활 마무리를 원하면 1년씩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아깝게 승리를 놓친 만큼 통합 우승에 대한 갈망이 커진 김연경 선수는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에 합류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며 우승 전력이라면 대우를 어느 정도 포기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김연경 선수의 현역 연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